2022년 7월 1일, 새로운 양평을 향한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 돌봄과 배려의 의료복지,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 민선 8기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중시했습니다. 취임 후 직원들과의 직접 소통, 양평군 의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세세히 이해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과도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민선 8기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는 섬세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치겠습니다. 작년 여름 수해 피해도 민선 8기와 양평 군민 모두 합심하여 복구 장비 4,048대, 총 인력 7,881명의 도움으로 추석 전에 응급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군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 민선 8기도 양평군 의회와 함께 수해 지원 방법을 논의해 한 세대당 5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신속한 복구 공사를 통해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양평군 용문 천년시장에서 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수 공공 하수 처리 시설도 완공되며 향후 국수 지역 일대의 도시화와 하천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군면도 101호선 앙덕구미간 농어촌 도로도 개통되며 차량 통행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함도 개선됐습니다. 양평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품도 문을 열었습니다. 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 양평군은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3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그 외 기타 평가에서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3년에도 양평군 민선 8기는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생활행정 실천의 해로 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평생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활기찬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확한 행정정보 전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양평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는 2023년에도 열정을 바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